살짝 쾅 소리 크긴 했어. 왜? 왜 너가 화를 내지? 아, 안 냈는데? 수야. 네? 너 오래 걸려? 어. 화장실 오래 걸려. 은근히 오래 걸려. 지금 벽도 닦고 있는데요? 야, 벽도 닦아? 벽이 닦아보세요. 노래요. 야, 시간 되면 러그 좀 털어달라고. 아, 근데 나 지금 온몸이 쉐진디. 이수야, 예? 너 빨래하기 전까지 지금 할 거 없지? 쓰레기는? 쓰레기 좀 이따 버리고 현관 좀. 뭔 현관? 닦으라고? 현관을 좀 치워줄래? 거기도 한번 닦고 그래야 되잖아요? 아, 약간 상희 씨가 좀 많이 부탁하네. 원래 이게 언니들의 특징이에요. 동생한테 시키기. 지금 희수 씨는 자기 공간을 위주로 지금 청소를 열심히 하고 계신 거고, 아, 상희 씨는 공동 공간도 공용 공간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 건가 봐요. 그래서 계속 돼? 부탁하고 있구나. 어, 되지 않아? 응. 아유, 맛있어. 이수야? 응? 청소 안 하니? 나 발 씻어서 잠깐만 들어왔어. 좀만 있다가. 어? 그렇게 웃음이 현관 좀. 아, 좀만 이따가 할게. 조금만 이따가. 방금 들어왔어. 발 다 녹이고 현관을 보면 닦아줘. 응. 저 금방 하니까. 응. 어? 지금 약간. 약간 눌렀어. 약간. 한번 삼켰어, 화를. 현실잠의 느낌이 좀 나네, 이제. 이게 진짜지. 이게 찐잠이죠. 아, 그러니까 본인 개인 공간만 계속 치우는데 시간을 쓰고 있다는 거야, 상희 씨 입장에서는. 아까 공동 현관 부탁했는데. 그거 다 하고 현관 할 거야? 아, 이거 먼저 하고. 웃음이 사라졌어요. 어, 한 번 더 참았어. 투아웃이야, 지금. 세 번까지는 참는다. 눕지 마. 갑자기? 얘 내가 버릴까, 그냥? 발이 아픈 거 있어? 응? 너 뭐 하죠? 나 이거 보면 붙이고 있어. 아파서. 현관 하는 거는? 이거 하고. 이거 하고 이따 갈게. 이거만 하고. 응? 이거만 하고. 내가 해드리고 싶다, 현관. 그러니까. 빨리 해주고 오고 싶다. 조그맣잖아. 알겠어. 아니, 너 왜 공용 공간을 안 치워? 아니, 나 쓰레기 버리잖아. 어? 쓰레기. 아, 쓰레기 너 금방 하잖아. 너 일부러 해서 쉬운 거 해줬잖아. 웃음이 사라졌어. 아니, 근데 왔다 갔다 하잖아, 쓰레기 버리는 것도. 아니, 태현 씨, 왜 이렇게 버린다니까? 이수야? 싫어. 태현 씨 눈치 본다. 둘이 뭐 쫑얼쫑얼 이렇게 서로 뚝딱뚝딱한 소리가 나길래 아, 장난치나 보다. 무슨 일이지? 해서 희수 방 쪽으로 슬쩍 가봤는데 서로 조금 언성이 높아져 있더라고요. 아니, 그거 버리고 와서 한다고. 아니, 쓰레기 나중에 버린다고 몇 번 말하냐니까. 아니, 내가 버린다고. 쓰레기 마지막에 했잖아. 버리는 게 맞지? 뭐 갔다 와서 한다니까. 쓰레기 먼저 버릴게. 자기야. 이수야. 응? 수고했어? 응. 불편해, 저 분위기. 차라리 그냥 까르르 까르르 했으면 좋겠다. 너무 불편해. 웃음은 어디 갔어? 아니, 진짜 방금 전까지 막 까르르 까르르 했는데. 살짝 쾅 소리 크긴 했어. 왜? 왜 너가 화를 내지? 아, 안 냈는데?
와, 혼난다. 서은아. 문 쾅 닫았잖아. 언니가 현관 시킨 게 문제야? 아니, 언니가 자꾸 공연공간 안 춘다고 하니까. 아, 너 근데 한 번도 안 춘 거 맞잖아. 아, 그래도 나 퇴근하고도 쓰레기 계속 버리고 설거지도 하고. 그러니까 쉬고 싶었던 거야. 아니, 너 일단 일어나봐, 이수야. 와, 나도 저런 적 있어. 아. 뭐 화장실 공연 공간 너 치운 거 잘했어. 근데 현관도 부탁을 했잖아, 아. 금방 하는 걸로. 쓰레기 먼저 버리고 와서 한다 했잖아. 이수야, 근데 쓰레기가 또 나왔다니까? 그러니까 내가 쓰레기 마지막에 하자고 몇 번을 말해. 오늘 무슨 일이죠? 왜 희수 왜 울죠? 운다. 아, 저 때는 아, 저 때는 내가 태훈 씨였으면 나는 그냥 빠져줘 자리를. 빠져주는 게 맞는 거. 창피할 것 같아. 창피해. 희수 씨도 착해. 큰 소리 한 번 안 내잖아. 그러니까. 알았다고 뭐 이런 거 안 하잖아. 저 봐봐요, 얼마나 착해. 그 화장실 청소하면서도 이제 언니가 몇 번 문 열어서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고 막 한숨 쉬었던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데 왜 계속 뭐라고 하는 것 같지?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러지? 약간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계속 언니가 부탁하는 거에 대해 저도 모르게 약간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우리 언니랑 서운한 게 있고 하면 같이 얘기로 풀어볼까? 안 풀어? 싫어? 혼자 좀 마음 정리해보고 나올래? 그럴래? 알았어. 저기요? 응? 오늘 무슨 일이죠? 왜요? 응? 응? 아, 너 중재 역할을 또 해주시네. 어? 청소하고 있는데 왜? 내가 딴짓하는 줄 알고 계속 열어봤어. 아, 화장실 문? 응. 그래서 희소가 고개 열심히 숙이고 하고 있는데 뭘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상했구나. 아까 언니가 현관 치우려 했는데 쓰레기 버리고 치운다 했어. 응. 근데 언니가 왜 자꾸 쓰레기 먼저 버리냐 그랬어. 왜냐면 쓰레기는 계속 나오니까 내가 볼 때는 순서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. 아, 고개 숙이고 있지 마. 지금 분위기가 아니 희수 씨가 말도 안 하고 며칠 집에 안 들어온 사람처럼 잘못해서 안 된 것 같은데 거의 지금 대역 죄인이야. 현관 청소를 안 했다는 이유 하나입니다. 진짜 별것도 아닌 것 같다. 지금. 현관 청소를 안 했다는 이유 하나로 지금 저러고 있는 거 맞아. 저 집은 저게 되게 큰 사건인 거 같아. 많이 싸울 일이 없어서 큰 사건인 거 같아. 그러니까 희수가 중간중간 뭐 잠깐 쉴 수도 있긴 한데 해달라는 거를 좀 많이 밀어놓고 딴짓을 하니까 내가 그걸 보게 되니까 기분이 좋지 않지 당연히. 거의 딸기념이야 지금. 내가 좀 들어보니까 희수는 원래 이거부터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던 것 같고 자기가 보기에는 해야 될 일을 미룬 것 같고 그치? 근데 내 생각에는 뭐 집안일 하고 하다 보면 서로가 이제 해야 될 부분 그다음 못 챙기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. 그런 것들 이제 좀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또 챙겨줬으면 좋겠고 희수는 또 언니한테 너무 그런 거 가지고 섭섭해하지 말고 자기도 뭐 희수가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놓친 부분을 서로 우리가 챙겨줬다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. 희수, 더 하고 싶은 말 있어? 중간에 딴짓해서 미안. 중간에 딴짓해서 미안하다고? 응. 아, 요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야? 태훈 씨가 그래도 많이 노력하셔서 풀어주셨네. 넌 희수한테 더 하고 싶은 말 있어요? 아니야, 나도 오해해서 미안하고 근데 다만 부탁인 거는 어찌됐든 우리가 예전처럼 둘이 사는 게 아니라 집이 넓어졌고 다 같이 사용하는 공간들도 있잖아. 이건 내 구역이 아니다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책임감을 가져줬으면 좋겠다. 와, 착해. 그래. 나도 사실 고백하자면 침대 청소하다 좀 잤는데 미안해. 미안하고 공용 공간이라고 생각하고
나도 열심히 할게. 기본적으로 위트가 있으셔. 그래도 오빠는 언니의 남자친구니까 처음엔 내 편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빠가 딱 중재할 때 제 얘기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딱 그냥 딱 중간에 서서 문제를 좀 해결해 주려고 했던 그 모습이 고마웠어요. 무슨 판사인 줄 알았어요. 의견 들어주면서 코멘트 서로 해주고. 오빠 아니었으면 잘 풀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.